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가족력과 유전적인 소인에 대해서 어떤 기질이 있느냐, 유전적 형과 피노타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가? 그래서 당신의 피노타입은 가정에 따라서 유전적인 요인. 일부 사람들은 90세가 넘도록 살았지만은 심장질환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손이 친척들과 동일한 유전형질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할머니나 똑같이 생겼는가? 감사하기도 아니다. 당신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성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유일체다. 가정력. 당뇨병은 심혈관 합병증의 사망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오래전부터 알려왔지만 당뇨병 합병증은 신장론 사지 등의 작은 혈관에서 손상을 입히며 종종 신부전 실명 절단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작은 혈관이 손상을 입는 것을 미세 혈관 질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재는 더큰 혈관에 손상을 입히는 대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역시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 대혈관 질환은 특히 제2형 당뇨, 성인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제2형 당뇨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대에서 증후군도 높아진 신장질환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인슐린 저항성과 대에서 증후군이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해된 증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에서 증후군 혹은 2형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2형 당뇨. 인슐린 저항성. 흡연은 체외적인 건강을 위해서 흡연은 어떤 형태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라고 했네요. 위험 요인. 비타민C를 섭취하자. 고혈압은 이렇게 많은 우리 혈관의 수도관과 비교해보자. 압력이 차면 안 된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고혈압은 만성염증의 악순환의 관계에 있다. 염증은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고혈압은 염증을 악화시킨다. 누구나 한 번쯤 혈압을 재본 적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고혈압 측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두 번에서 혈압에 대해서 혈압 상승과 심혈관계 사이에는 일관된 연관성이 있다. 40에서 70대는 이렇게 혈압의 수축기. 혈압이 정상인 55세의 사람이 언젠가 혈압에 걸릴 가능성은 90%다. 이는 대개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 때문이다. 동맥경화. 그래서 혈압이 정기적으로 혈압을 해서 혈압이 115, 75 이상인 경우에 위험 요인이 이렇게 낮추어서 또 체크를 했군요. 운동 부족은 1990년에 발표된 한 연구 논문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심근경색을 50%나 덜 겪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굉장히 환상적인 소식이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헬스클럽으로 가기만 하면은 심장마비가 올 통계적인 확률이 50%나 감소한다는 이야기였으니까 말이다. 이제는 더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강도가 낮은 운동도 관성 동맥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힌 여러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연구에는 가볍고 적당한 운동이 여성들의 심장 질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이든 어떤 운동이든 해보자. 생활 속의 운동의 효과를 무시하지 마라. 몸을 움직이는 것은 수반하는 행동. 응? 그래서 다양한 걸어서 도보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수 있는 운동을 해보자. 운동은 장점이 많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운동은 당신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 운동하기 싫거나 지루한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별한 운동을 하고 있든 아니든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쉽게 접목할 수가 있다. 운동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운동화, 몸에 딱 붙는 운동복, 최신 용어를 따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다른 위험 요인을 무시하면서 무리해서 운동하는 운동광만 되지 말자 했네요. 비만. 비만은 심장질환의 위험이 분명하다. 비만. 위험이. 혈중 지질로 지질은 HDL은, 자, HDL은 나쁘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고밀도는 좋고 저밀도는 나쁘다. 계속 증가되는 심장질환의 위험은 어떤 것이 있나? 그래서 LDL, HDL에 대한 설명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사요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과일 및 채소의 섭취 부족은 예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우울증은 우울증 과학적으로 증명된 심장질환의 위험이다. 우울증과 심장질환의 연관성은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상당히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만은 아니다. 그것은 질병이나 심장질환을 촉진하는 것 말고도 여러 측면에서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렇지, 우울증은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알려졌지만 그 이유가 밝혀진 것은 최신의 일들이다. 그러면 당신의 스트레스 수준이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좋은 소식은 삶 속에서 우리가 느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체크를 해서 도움을 받자. 영적 건강에 결여가 있다.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건강히 살아가는 경향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1200개가 넘는다. 신앙. 헌신적인 종교적인 신앙은 참신앙이라고도 불리는데,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출석하고 경전을 읽으며 등등등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뭘까? 선택한 종교의 신앙생활에서 진심으로 헌신을. 호모시테인이라는 단어는 아마 생소할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혈중 물질로 매스컴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다. 필수 아미노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2006년에 이루어진 두 연구에서는 심장질환 환자들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심근경색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을 낮출 수가 없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기존의 치료제 중에는 엽산,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있다. 심장질환이 없다면 호모스테인 수치를 측정해 본다.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했는데도 단시간 내에 호모스테인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검사를 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CRP 수치 증가, 또 호모스테인 수치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진대사를 늦춘다. 피로허약, 근육 통으로 시작해서 10여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 CRP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CRP 수치. 오메가3 지방산 섭취의 부족.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섭취하는 일부 지방들은 건강에 매우 위협적이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질환 위험과 비정상 심박으로 인해서 음식으로 오메가3 지방산의 최적약을 섭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오메가3 저지방식의 오류. 그래서 염증 증가. 당신의 염증이 무엇인지 안다.
베이거나 찔렀을 때 피부에서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CRP는 염증이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혈중 입자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CRP 검사를 한다. 킬레이신 약품은 비싼 배수관 청소기인가? 킬레이신은 EDTA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신체에서 중금속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금속을 킬레이션 방법. 나의 심장질환 위험 요인은 심장. 질환의 15가지 위험 요인들은 체외적 건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물리쳐야 할 것들이다. 위험 요인 중에서 몇 가지인가를 체크를 해 보도록 하자. 위험 요인, 심장, 칼자루는 여러분의 것이다. 암, 공격 막아내고 잡는 수는. 자, 이제 암에 대해서 9장에서 왕을 보호하라. 왕, 체스에서 암과 싸우는 것도 비슷하다. 암이 생기면 자신의 왕이 무력해진 상태인 것이다. 당신이 암 환자가 아니라 해서 암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 몸속에 암이 있든 없든 끊임없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체스의 16개인 것처럼 암의 위험도 16가지다. 당신이 물리쳐야 할 암의 위험 요인 16가지는 어떻게 체크할까? 자, 암의 유전적인 요인과 흡연에 대해서 암과 사이는 체스 게임에서 흡연은 암 진영의 키인에 해당한다. 흡연. 예, 문제.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복용. 운동. 또 체스 게임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계속 거듭해서 말하고 비만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했어요. 독소, 비만,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문제가 엄청 크다라고 했죠. 동물성 지방이 또 암을 또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라고 했네요. 고지방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리근한 등등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가? 과도한 음주가 적포도주를 마시면 심장에 건강이 도움된다. 맞는 말일까? 이 말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맞아야 한다. 극지방이나 아마존강 상류지역 같이 오지에 사는 사람들조차 이 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다들 잘못 알리는 것이다. 실제로 포도주의 가장 큰 유익은 알코올이 아닌 포도의 라스베라트롤이라는 황사라는 물질에 기인한다. 우리는 포도주를 먹어야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포도를 먹어야지.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 듣고 싶은 말을 지지하는 연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체적인 건강을 달성하여 뭔가 해야 한다고 내비치는 연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위험 요인. 과도한 염분 섭취는 몇년 전에 일본에서 그 염증 에 대해서 염분을 적당히 섭취하자. 공해, 대기 오염에 대해서 또 라도는 흡연자가 금연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의 폐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킨다. 라도는이라는 것이 실내에서 오염원이 많다는 거죠. 굽거나 그을린 음식은 훈제나 고기 특히 숯불에 구운 음식이 결정암의 위험을 높인다. 고온에 조리한 것들이 이 아민을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이런 물질이 나온다. 과한 햇빛 노출, 자외선이 장관이다. 암과 햇빛이 한편이라는 사실에 맥이 빠질 것이다. 그러나 야외에서 햇빛을 쬐며 활동해야 한다면 언제나 자외선 둘다 찾아낼 수 있는 선크림. 여기는 선크림을 또 강조를 했네요. 버스라고 하는 게 많은 형편인데, 특정 감염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바이러스성 감염 종류는 많다. DNA, HPV, 세그먼트 뭐 등등 바이러스.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 암도 위험을 높인다. B형, C형, B
비타민 D의 결핍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특히 북극에서 비타민 D를 섭취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한 연구에서 북유럽 사람의 유방암 사망률 가운데 25%는 햇빛 노출에 부족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여성은 최저 수준인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의 발병 확률이 50%나 낮았다. 비타민 D 염증은 어떤 암은 염증 표지자인 CRP의 높은 수치와 관련이 있다. 전립선암, 간암, 췌장암뿐만 아니라 소화기계암의 진행을 돕는다라는 거죠. 오메가3 지방산이 여기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인슐린 증상과 당뇨병, 이렇게 많은 병에서 위험 요인 이기는 경기를 하자라고 했네요. 비만, 건강하면 살이 빠진다. 건강하면 살이 빠진다. 그렇죠. 비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만율이 줄어들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이 찐 사람들 또 마른 사람이든 비만을 미용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날 쓰레기지기 위해서 말 그대로 말라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 비만은 건강의 문제이다. 단언하지만은 비만과 재정 BMI의 정의 비만을 정의하는 합리적인 공식은 BMI 체중 신장 이렇게 해서 그 BMI만으로는 비만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골격이 가늘고 상대적으로 근육 조직이 얼마 없고 체지방 비율이 높은 사람은 BMI만 봐서는 정상으로 진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른 비만의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만을 진단하는 정확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통해서 체중이 아니라 비만과 만성염증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나? 만성염증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이 비만 확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을 준첫 번째 연구는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에서 염증의 역할을 알아보는 연구였다. 염증, 제2형 당뇨병, 그리고 비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몇 가지가 더 있다. 염증과 연결이 된다. 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비만의 압박, 비만, 염증, 당뇨,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데이터에서 연도를 봤을 때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는 모습이 있네요. 비만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데요. 증가가 일본이 막 26년간 250% 증가, 이집트 390%, 호주가 342%, 460%, 가나가 380%, 브라질이 360%, 코스타리가 270% 이렇게 많은 증가율이 있었네요. 비만의 증가 무지하고 또 잘못된 그 식품 산업 속에서 생활 습관 속에서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죠. 자, 비만은 질병이다. 진정. 진정 비만은 질병이다. 미국 사망자 중에서 매년 30만 명의 사망과 관련이 있고 이래서 아마 흡연을 뛰어넘었을 것이다. 이런데 사망의 원인이 비만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어땠을까? 30만 명이 매년 바이러스 또 약물의 부작용, 잔혹한 독재자 전쟁 때문에 사망한다면 아마 폭력이나 뭐고 건강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만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평소와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 1997년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은 만성질환이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퍼져 있다. 자, 비만과 과체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이렇게 높아질 양에 따라서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한다. 잠깐, 비만은 담석증, 골관절염,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기부전의 위험성도 높인다. 비만과 당뇨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아그라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비만은 소화와 심장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인슐린 저항성 같은 심장병과 관련이 있다.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것이고, 왜 뚱뚱해질까? 비만을 부르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이유는 행동 습관, 생활 습관 등등이 있는데요. 무지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칼로리 과잉 섭취가 또 이렇게 세포에 문제가 있겠고요. 지방과 탄수화물에 대한 강박, 관념, 한세에 대해서 수위에 대해서 문제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운동 부족, 운동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요. 운동에 대해서 좁은 시야 등등 컴퓨터 인터넷을 쳐다보는 이런 일들, 뭐 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거 먹는 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풀기, 또뭐 간식, 비싼 또뭐 트랜스 지방, 배고픔은 단순당, 포만감이 단맛성 거 먹는 것으로 마음 달래기, 패스트푸드 중심에 이래 있는 것들, 수면 문제, 자살병이 좋다 그 비법은 뭐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데, 치명적인 전 세계적인 유행병, 인슐린 저항성과 2형 당뇨병. 자, 이제 요거까지 하고.